이겨맨 로블록스. 하, 아, 왜 우리 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어, 이러다가 지각하겠어. 오늘 첫 교시가 수학 시간이라고 했지. 아, 얘들아. 여맨이 왔니? 야, 우리 학교는 왜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야, 오늘 지각 안 했지? 선생님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어. 너 진짜 천만다행인 줄 알아. 지각했으면 너 지금쯤! 그치. 첫 교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너네 그 이야기 들었어? 응? 뭐? 그 얘기 들었어? 선생님은 지각하는 거 그리고 시험 빵점 맞는 거 그런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 몰래 먹는 것만큼은 참지 못하신대. 그래서 옆반에 있는 애 응급실 실려갔잖아. 응급실? 그러니까 절대 얘들아 먹을 걸 싸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너 먹을 줄 아는 녀석이구나. 밀크초코 파나나킥을 싸오다니. 아니 이 녀석 이거는 아이들의 국산 아카시아 꿀 국산 사과가 들어간 꿀 꽈배기? 완전 꿀맛이라고? 아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지각한 학생이 아무도 없군요. 선생님의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선생님. 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네 제가 반장이니까 인사할게요. 얘들아 차렷! 차렷! 모두들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얘들아 반갑다. 그래 이것은 수학이지? 네! 피도록 해! 네! 공책 얘들아 봐 공책 피도록 해! 얘들아 공책 책 안 갖고 온 사람은 나 책 없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으셨어? 자세히 보니 책 있다. 자 역시. 그러면 미호가 들어오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 근데 옆반에 있는 요루루라는 애 정말 수업 시간에 몰래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나요? 그 녀석 제가 수업하는 동시에 먹는 소리를 내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새우깡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길래 머리를 새우깡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야? 애들아 들었지? 절대 먹으면 안 돼. 선생님은 빵점 맞는 거, 지각하는 거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 과자 먹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수업 시작하겠어요. 수학 교과서 31페이지를 피도록 하세요. 네. 자, 오도하게 오가 뭘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군요. 아, 그런데 나 오늘 등산하느라 너무 배가 고픈데 새우깡 조금만 먹을까? 자, 오도하게 오는 선생님이 봤을 때 답은 11이에요. 왜 11이냐? 선생님도 댕댕아! 댕댕아 너 미쳤어? 이건 과자가 아니라 필통이에요. 아 요즘 필통은 또 그렇게 나오나 보네요. 한번 봐주도록 하겠어요. 1 더하기 2는 2가 아니라 4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노래 듣는 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뭐 이상한 소리 그거 들리는 것 같은데. 미호야 너 걸린 것 같아. 설마 과자를 먹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제 눈을 봐주세요. 전 진실됐다고요. 억울해요. 옆에 댕댕이가 먹은 게 틀림없어요. 댕댕이 나오렴? 댕댕이 안 먹었어요. 선생님 댕댕이 호주머니를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댕댕이 호주머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야? 꿀꽈배기? 선생님 그건 이제 꿀꽈배기 모양 에어팟 케이스거든요. 모두들 선생님이 댕댕이한테 벌을 내릴 생각인가봐. 댕댕이는 혼쭐이 나야겠어. 선생님 그건 에어팟 케이스예요. 선생님 절대 거짓말을 쳐도 댕댕이 진실이 밖으로.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과자를 먹으면 이렇게 뭐야? 과자 먹는 기분이 어때? 이래도 먹을 거야? 과자 말고 이렇게 영양가 넘치는 걸 먹으렴. 아뜨거 선생님 몸식을 이렇게 먹는 게 어딨어. 맛있게 먹으렴.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해줄게. 죽어서 구독. 내 머리카락. 다행이다 친구 팔아 넘겨서. 자 다시 수업을 시작해보겠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 어떻게 참아. 난 못 참지. 자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각자의 자아 차원에서 각 주제의 충동을 억압하는 기제를 드러내며 여기서 락항은 탕의를 나타낸다고 한답니다. 자 습속기 무자박적인 규범에 빠른데? 절대 못 참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지 잡았다. 선생님 억울해요. 미호 잡아. 미호 진실의 방으로. 미호 진실의 방으로. 여맨이가 강제로 제 입에 어스타. 맛있게 먹어버려면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줄게. 안 먹을게요. 거짓말. 거짓말 치지 마렴. 과자를 왜 먹어 먹지 말래도. 구독. 절대 난 과자 먹지 말아야지. 우리 여맨이는 과자 안 먹을 거지? 네 저는 제 호주머니 뒤져보셔도 과자 같은 게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번 만져볼까? 호주머니에 오 책이 있구나. 네. 카세트도 있고. 네. 그래 여맨이는 아주 모범생이구나. 네. 알았단다. 있도록 할게. 후 다행이다. 왜 너만 빠져나가냐? 야 이제 먹을 거야. 왜 너만 빠져나가냐고. 먹을 거라고. 무뚝뚝한 감자. 이번에는 사회적 도덕을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여맨이 갈 땐 가져가도 아주 과자를 맛대로 죽이는구나. 따로 나와. 콜라 떨어졌다. 뿅. 안돼 선생님이 너무 무섭잖아. 안 되겠다. 저 말랩 선생님이 이길 만한 무기를 좀 찾아와야겠어. 그래. 그래 이게 좋겠다. 뭐야 이거? 여맨아 엄청 큰 콜라를 사왔구나. 선생님. 선생님 없어. 선생님 어디 가셨는데? 선생님 어디 가셨어? 선생님 강당으로 가셨나? 선생님 어디 가셨어? 공포 영화 이거? 선생님 찾았다! 얘들아 빨리 우리가 모일 때야. 빨리 일로 와. 입구로 와. 무기 하나씩 집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살인마일 수도 있어. 진짜?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겠다. 어쩐지 그 어떤 선생님도 과자를 몰래 먹었다고 저렇게까지 하진 않아. 오케이 나 무기 얻었어. 니네 빨리 얻어. 이거 뭐야? 너 무기 못 꺼낸 거야. 뭐야 이거. 그거 되겠어? 그걸로? 안 돼. 그거 다른 걸 바꿔. 야 그 고민형을 이길 수 있겠어? 또 도대체 뭘 꺼낸 거야? 오케이 이거 도끼 꺼내. 도끼 헤어드라이기로 되겠어? 뭐야?
오케이. 야, 나는 충분하거든? 응. 그러면 나는 오케이. 난 도끼로 간다. 얘가 오케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뭐야, 너 왜 이래? 미호야, 너 왜 로봇가 됐어? 모르겠어. 한번 죽으니까 이렇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저건 선생님이 아니라 악마였어. 선생님도 이 모닝스타 하나면 뽀빠의 별사탕 마냥 일그러질걸? 어라? 어라라? 어! 뭐야? 우리끼리 닿으면 큰일 나. 아, 닿아도 죽는구나. 야, 미호야, 너 혼자 가. 무서워. 야! 왜? 혹시 죽었니? 어, 죽었어. 나 칼로 갈게, 그냥. 가자. 얘들아, 조심해.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고. 야, 그래서 선생님 어디 있었는데? 지금... 아까 여기 이 안에 있었어. 나 먼저 갈게. 나 지금 찔러봐. 네, 가봐, 가봐. 먼저 가봐. 선생님, 가봐. 선생님 레이드. 나 먼저 간다. 어. 어? 없다 없어. 없다. 딴데 음악실. 음악실. 쥐를 찔러. 아, 먼저 가. 오케이. 수아! 도대체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악마가 있는 건가? 가볼까? 수아! 자, 어쨌든. 선생님은 정말 강했다. 여러분들 절대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수업 시간에 몰래 과자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과자 먹었으니까 머리 깨줘야지. 아! 뿅. 구독. 뿅. 좋아요.